습관에 대해서, 사념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은 아라한, 이 법으로 아라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신념처는 몸은 청정하지 않고 수념처는 감정은 느낌이 좋을지라도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념처입니다. 생각, 마음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변화합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것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먼저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마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화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 남자가 싫습니다.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특징입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마음은 거짓 마음에 의지합니다. 마지막은 법념처입니다. 황정토 극락세계에서는 그들이 진심에 대해 수행합니다. 서방 극락정토에서 관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변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훔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임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보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반면에 서방 극락정토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하고 친절합니다. 우리가 망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망상은 여러분을 해롭게 해치게 합니다. 삼천은 모든 것이 자아가 없음을 관하는 것입니다. 법념천은 법에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바 세계에서는 법에 자성이 없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간을 보는 관점이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태까지 여러분이 본 것만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와서 본 것만을 이해합니다. 그것만을 이해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온으로 인지하는 모든 것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왜 집착을 합니까? 삶은 꿈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수행입니다. 삶에서 가장 할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불성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도의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생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이라는 의미는 대승의 수행입니다. 저는 마스터의 법문을 듣고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고 어떤 것은 흡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만났을 때 이것은 맞지 않아. 이것은 전의 수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여러분을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